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초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앞서서 즐거운 공연 보셨어요? 지금 기분 굉장히 좋으신 거 맞죠? 네, 오늘 제가 또 마지막 가수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셔야죠, 그죠? 아, 감사합니다. 벌레가 팔을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요. 네, 자, 여러분들 바로 여성으로 뛰어드릴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엄지척! 엄지척이라는 곡 뛰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셨네요. 홍진혁 씨 목소리 듣고 싶다는 겁니까, 감독님? 아,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터리 다 충전되셨죠? 와, 되게 그 조신하고 얌전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홍진영 씨 무대가 시작되고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뭐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무대 위와 아래가 같은 가수? 하면 홍진영 씨더라고요. 스태프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가수? 홍진영.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같이 누군가랑 일하면 다들 뭐 회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간 흉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 사람 화장실 가고 이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흥이 꺼지지 않고 그러실 수 있을까 싶어요. 바쁘고 이러면 사람은 사람인지라 사실 좀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화도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가수 준비를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실패도 많이 해보고 또 연습생활도 많이 길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가수가 돼서 무대를 또 많이 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너무 많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손도 많이 질러주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더 많이 얻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홍진영 씨의 무대를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남녀노소가 모두 다 저렇게 자지러지게 좋아하신다는 거. 지금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천군대군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이 붙어서. 아니, 이유가 뭘까요? 빨리 자리 비워가지고. 아, 이쁘다 나왔고요. 또, 이쁘다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항상 거의 선배님을 거의 웃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싫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좀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얘가 밝고 좀 생각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밝게 살아가는 게 좀 예뻐 보여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올해 방송했던 언니스 방송 완전 팬이었거든요. 근데 늘 웃고 계셔서 늘 약간은 조금 세고 밝고 흥이 넘치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너무 여리고 눈물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원래 또 저처럼 세 보이는 애들이 속이 굉장히 여리. 맞아요. 네, 저도요. 네, 세 보이지만 되게 여리거든요. 아까 전에 걸그룹 나왔을 때 막 환호해주시고 저한테 안 해주셔가지고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그 언니스 보면서 매일 같이 따라 울었어요. 홍진영 씨도 울고 막 멤버들이 막 울고 이럴 때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를 봤죠. 홍진영 씨가 랩 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실례가 안 되고 혹시 가사를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오신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그거를 그 랩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청해볼까 싶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듣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어떻게 그러면 제가 랩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제 파트 부분만 어떻게 들려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음악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무반주로 부르는 것보다 반주 이슈 있어요? 조금 더 나니까 불만난 것 같아. 박수 주시고요. 걱정하지 마, 그냥 일단 들어와.
음악까지 깔고 정식으로 듣게 될지 몰랐네요. 어,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이제 조만간 쇼미더머니에서 뵙는 건가요? 네. 힙합의 민족? 아, 그 여러 가지 재주들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앞으로 펼쳐질 홍진영 씨의 그 모든 생활들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뭐 계획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 일단 가수로서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또 자주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어, 정말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네네. 큰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따르릉이라는 곡. 네네. 오늘 끝곡으로 들려주실 거죠? 네네. 네. 아, 다들 너무 아쉬워하셔서. 네. 어, 홍진영 씨에게 따르릉 끝곡으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주시고요. 자, 강서구 개천 40년 기념 특집 공개 방송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 여기 봐줘요. 이제 홍진영 씨의 무대 레퍼토로 인사를 드릴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홍진영 씨의 무대가 끝나도 완벽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경품 추첨이 더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무대가 끝나더라도 자리를 쓰지 마시고 잠시 후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행운도 꼭 주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진영 씨의 따르릉 청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요. 어, 따르릉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네가 먼저 만나줘 놓고 내 탓을 하지마. 하! 이 부분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줘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굉장히 좋고요. 하나 더, 한 가지 더. 어, 김영철 씨 버전은 내가 네 오빠야라는 버전이고요. 제 버전은 내가 네 누나야라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네 누나야를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노래가 풍성하고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한번 더 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기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